예, 제가 지금 이제 신고 있는 게, 파라멕시코 SE 제품입니다. SE 제품이고, 보시다시피, 예전에 만들어졌던 파라멕시코와는, 역시 좀 사소 차이가 납니다. 핏감상으로. 라스트가 약간 변경된 것도 있고요. 신어보면.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게 감소는 뭐 60g 이상, 280에서 220g, 210몇 g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. 그런 특장점들은 있는 건 틀림없어요.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 걸로만 해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이제 좀 편해진 느낌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대폭 감소가 되면서 얻는 이점이라고 할까?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진다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쨌든 지금, 신발 자체가, 클래식한 푸마의 전통적인, 막 요즘 분들은 뭐 퓨처다, 뭐, 울트라다, 이런 제품들에 익숙해 계시겠지만, 저만 하더라도 이제, 86년, 85년, 뭐 이러면 이제 멕시코 월드컵, 뭐 그러면 이제, 마라도나가 막 신고 활약을 하던, 그 시절을, 소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. 예전 제품들과 좀 달라진 거 착용상에서 느끼는 거는 역시 이제 앞코 부분이에요. 앞코 부분이 약간 더 옛날에 비하면 좀 낮아졌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약간 낮아진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고 길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눌러보면 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까지 조금 남아요. 근데 그럼 이걸 250을 이렇게 평소에 딱 맞게 신으니까 250으로 가야 되느냐? 그게 안 되는 게이 발이라는 게 엄지발가락에 두께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두께가 있는데 여기를 앞코를 이렇게 조금 이제 높여서 만약에 설정을 했다고 하면 엄지발가락 쪽으로 쑥 들어가서 맞겠지만 여기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형성된 경우에는 그 발가락의 두께를 감안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발가락 쪽이 앞쪽은 이렇게 남고 이제 두 번째 발가락 쪽도 누르면 약간 남는 경우인데 기존에 그 85년에 나왔던 풀캥거루 가죽 버전에 비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사이즈를 내릴 수는 없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. 제 생각이고 착화성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발볼 전체 이렇게 보면 발볼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이 신발을 신는데 발볼의 제한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의 인조 가죽 버전의 제품이 가격이 뭐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게 되면 거의 한 30만 원 돈 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다른 제품 그러니까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 다른 제품에 대한 으로 비교 불가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뭐 지금 뭐 제가 신어본 바로 TM410만 하더라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아식스 제품 그 다음에 뭐 아들러 제품 그 다음에 뉴발란스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지금 대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반드시 뭐꼭 신어봐야 된다 할 정도는 아니다. 왜 대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, 제 경우에 이제 예전에 푸마 제품들과 제가 신었던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, 이게 지금 뭐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단순하게 가죽이 뭐 캥거루가 아닌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뭐 별로다. 뭐 그런 건 아니고,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, 어쨌든 예전에 이 천연 가죽 느낌과는 좀 다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미세한 라스트 변화,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하는 거. 여기 앞 모양도 그렇고,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코가 약간 낮아진 듯한 느낌, 이런 것들이 이 신발이 갖고 있는 미세한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전 오리지널 모델에 비하면. 그런 점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리고, 뭐, 이제, 풀캥거루의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,
인조 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딱히 이 파라멕시코라는 제품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축구와 수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다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나 하진 않아요.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고 한국에서 구입하기에는 그 다음에 그 가격 대비로 했을 때 얻는 이점 이런 것들이 크진 않다. 물론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편하기는 해요. 편하긴 하지만 막상 이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운동을 실제로 했을 때 어떠냐 하는 것들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신발의 구조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발들은 뭐 어퍼가 있고 아웃솔이 있는 걸로 사실 나죠. 그래서 뭐 전반 굴곡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축 뭐 일본 제품들은 특히 이 푸마 일본 HG 이거는 뭐 아식스나 이런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워낙 그라운드에서의 이 안정성 발을 짚었을 때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스터드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길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 정도 잔디 길이에서도 자체로는 길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 스터드 자체가 저는 스터드 프레셔 같은 것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신을 수 있다.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. 그래서 보면 뭐 이 스터드를 보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뒤축도 좀 높고 이러지 않냐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한 신발이다. 그러나 인조 가죽이고 인조 가죽으로서의 대안들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 글쎄 이게 희소성이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제 일본 제비오에서만 출시가 되는 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또 파라메시코가라는 제품이 뭐 예전처럼 수시로 나온 제품도 아니고 지금은 사실상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게 복각이 돼서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 제품이 요즘 분들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뭐 나이키나 또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이 익숙해지신 분들, 푸마에서도 퓨처나 울트라 이런 제품, 익숙해 있는 제품,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딱히 뭐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. 우선 뭐 프로 선수들이나 이런 데서, 일본에서도 그렇고 거의 신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신발이기 때문에. 그런데, 그래서 일본에서도 크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자, 않나. 그러니까 뭐 제비 아직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일본에 무슨 센세이션하게 제품들이 올라오지도 않고 리뷰가 또 많이 올라오지도 않고 아마 이 파라멕시코 SE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저희가 아마 최초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뭐 그 일본 내 시장 이런 데서 크게 임팩트가 있는 제품은 아닌 거 아닌가. 가장 큰 점은 역시 이제 인조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거. 물론 이 K-BET라고 하는 게 그 킹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. 표면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같은 가죽이 맞나 할 정도로 좀 다른데 뭐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가공 형태, 코팅 형태, 이 코팅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니까 그런데 이 신고 있는 것 자체로는 이게 뭐 캥거루다 아니면 인조 가죽이다. 인조 가죽이어서 뭐 터치감이 떨어진다 뭐 이럴 건 전혀 없고요. 신고 이제 공을 차보면 뭐 캥거루 가죽을 신는 거나 인조 가죽을 신는 거나 크게 다른 차이를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. 왜냐하면 뭐 불필요한 장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이 발에 공을 찼을 때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여기에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가 돼 있어서 거기에 뭔가를 임팩트를 주는 것과는 좀 다르죠.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공만 건드린다고 하면 인조 가죽이든 뭐 천연 가죽이든 큰 차이 없이 볼 터치나 그 다음에 뭐 슈즈를 신었을 때 핏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다. 편하게.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편하면 결국에는 좀 편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신발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는 그런 느낌이고 대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클래식한 축구화
이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어필을 하시겠지만 그냥 나이키의 뭐 제품 아디다스의 니트 계열 뭐 그런 제품들에 익숙해지신 분들한테는 전혀 임팩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뭐 다른 제품을 압도할 정도로 딱히 어떤 특정한 장점 이런 거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통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 형태 창도 뭐 지금 옛날처럼 이 그대로 지금 통창이 사용되는 정도니까 이렇게 뭐 이런 방식의 신발들에 익숙해지신 분들한테는 나름 이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한 번쯤 이런 것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어쨌든 좀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면 그래도 한번 사서 신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다. 근데 늘 이런 제품들 이제 인조 가죽 제품들에 이제 워낙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, 장점, 뭐 어퍼 자체 소재가 주는 뭐 장점, 단점 이런 거를 넘어서서 뭔가를 더 기대하기보다 굉장히 비슷한 류의 그 어퍼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 사이에서 이 제품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양하게 실험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용 편의성에 따라서 그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성비가 추가로 돼서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제품들이 다 나올 시절에도 결국에는 뭐 브랜드 이런 것도 있지만 제 발에 어떤 게 제일 잘 맞냐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와서 보면 이제 아식스라든지 일본 푸마 제품, 메이드 인 재팬 제품, 미즈노 제품 이런 거 있다고 치면 과거에도 이제 로토라든지 뭐 아디다스 일부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도라다 이런 제품들이 완벽하게 발에 잘 맞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보통 제가 쭉 사용해왔던 경험, 축구 사용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제품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 푸마의 어떤 헤리티지가 반영이 되어 있긴 한 제품이긴 한데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가격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족형 이런 것들을 맞게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뭐 인조가죽이지만 일본 거는 여전히 통이 분리된 형태로 나오긴 하고 그러나 뭐 나이키 TM4처럼 통 붙어 있거나 또 이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뭐 아디다스의 코파라인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형태 인조가죽으로 사용되게 되면 신발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가적으로 따르겠죠.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충분히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다른 제품들과 나에게 맞는 제품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찾아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지금 제가 신어본 바로는 뭐 딱히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머스터드, 아웃솔 뭐 이런 것들 전혀 불편함이 없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탁월하게 뛰어난 점도 없다. 그러니까 클래식한 감성, 그 다음에 파라멕시코라는 명성 이걸 제외하면 이 제품이 뭐 엄청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니다. 가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 구입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